안녕하세요. 전상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시성 제어, 즉 병행 제어 기법 중에 하나인 다중 버전 동시성 제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중 버전 동시성 제어는 MVCC라고 보통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중 버전의 데이터를 동시에 관리하여 일기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동시성 제어 기법입니다. 이때 다중 버전의 데이터를 동시에 관리한다. 데이터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항을 undo 블록에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회의 트랜잭션이 데이터를 이럴 때 만약에 변경되는 데이터가 발견될 시에는 일기일관성을 위해서 undo 블록에 있는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트랜잭션이 이렇게 데이터 변경을 하고 있으면 롤백 세그먼트, 이게 언두 블럭입니다. 언두 블럭. 이 부분이 언두 블럭을 롤백 세그먼트라고 부르는데, 롤백 세그먼트로부터 데이터 블록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오라클 버전 3 이후, MS SQL 서버 2005 버전 이후, 그 다음 IBM DB2의 버전 9.7 이후 버전들은 다 다중 버전 동시성 제어를 지원하고 있다는 거고, 다중 버전 동시성 제어의 그 구성 요소를 보면 크게 네 개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언두 블럭이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CR 블럭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중 버전 동시성 제어의 궁극적 목표인 일기일관성도 구성 요소에 포함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CR 카피도 구성 요소로 보입니다. 언두 블럭은 롤백 세그먼트라고도 부르고요. 데이터의 임시 저장소입니다. 어떤 데이터? 변경된 데이터의 과거 데이터, 변경 전 데이터를 임시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기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이 언두 블럭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게 되고, 언두 블럭은 원형 리스트로 구성된 자료 구조에 한정됩니다. CR 블럭은 일기일관성을 위해서 언두 블록으로부터 과거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버퍼 블록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읽기 트랜잭션은 바로 이 CR 블록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오는 거죠. 읽기 일관성은 고립화 수준을 이용해서 읽기 일관성을 만드는데, 이 고립화 수준이라는 것은 결국 다중 버전 동시성 제어를 할 때도 이 고립화 수준에 맞게끔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CR 카피는 일관된 버전 데이터를 키워드로 가지고 있고요. 쿼리가 시작하는 시점에 그 SCN, 이건 다 오라클 용어입니다. 오라클의 시스템 커밋 넘버를 넘버코 호환되는 일관된 버전의 데이터, 즉 과거 버전의 데이터를 읽는다는 의미를 말, 즉 CR 블록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온다는 의미가 바로 CR 카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결국 그 다중 버전 동시성 제어의 읽기 일관성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읽기 일관성은 문장 수준 읽기 일관성이 있고 트랜잭션 수준 읽기 일관성이 있습니다. DBMS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문장 수준이고요. 이때 말하는 이 문장이라는 것은 단일 SQL 문장을 말합니다. 단일 SQL 문장에 대한 읽기 일관성은 대부분 DBMS가 보장하고 있고, 그 읽기 일관성, 문장 수준 읽기 일관성을 위해서 요 일관성 고립화 수준, 즉 read uncommitted 단계 또는 read committed 단계인 일반적인 고립화 수준을 갖고 있는 DBMS들은 전부 문장 수준 읽기 일관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read committed 단계에 있는 레벨 수준에서는 트랜잭션 읽기 일관성을 보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일 트랜잭션, 즉 하나의 트랜잭션 안에는 SQL 문장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저 commit 명령 오기 전까지는 하나의 트랜잭션이니까, 그 전체 일관성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serializable 단계의 수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읽기 일관성의 마지막 단계, serializable 2단계의 고립화 수준이 되어야지만 트랜잭션 수준의 읽기 일관성을 보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읽기 일관성을 보정을 하려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 이 언두블록 자체가 원형 리스트 자료 구조이다 보니까 계속 덧붙이면은 구데이터가 지워지는 구조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스냅샷 투 올드 에러라는 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두 영역에 저장된 언두 정보가 다른 트랜잭션에 의해서 덧붙이게 돼가지고 CR 카피를 하러 갔더니 찾지를 못하는 거죠. 지워지는 바람에. 그게 스냅샷 투 올드 에러라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